이번 주 도시와 경제 부동산 온라인 강연에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니만큼 이제 내년도의 전망을 살펴보셔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주택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좀두 파트로 나눠서 내년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전망은 어떠할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를 먼저 좀 잡아드리자면은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의 개별 상품을 세세하게 분석해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장 상황에서 내 돈을 이 부동산과 자산과 맞바꾸는 상태가 될 것인가? 시장 환경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 지표는 역시나 통화량이 될 것입니다. 이 통화량과 부동산 시장,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나뉘어서 2020년 한 해에는 크게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모든 이 상황들이 어떻게 다시 이제 반전될 것인지, 혹은 계속 그 상승세를 이어서 흘러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제가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아주 쉬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접어놓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 지나고 나서 보면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늘안 좋은 시기는 있었고, 그리고 안 좋은 시기에서 기회를 포착했던 분들만이 또 좋은 투자 수익의 결과를 얻으셨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 파트는 특히 더 신경 써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택에 대해서 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 그중에서도 통화량과 맞물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지표와 그리고 부동산 시세와 연결지어서 무언가 추론을 해보는 거 상당히 좋아하시죠? 근데 보통 좀 비관론에 빠져버리는 결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 기업 실적이 계속 저조한 상태이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불경기이고, 뭐 지난 몇년 동안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 왔었죠. 가계소득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가계부채가 문제다라는 그 해묵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뭐 수요 공급을 구분 짓기 위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수도 계속 줄어간다고 하고, 도무지 경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시세가 왜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경제 지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 시세와 별 상관없는 경제 지표들을 따져보시면서 그것도 제대로 해석할 줄도 모르면서 거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상담이나 강연을 할때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아예 어설프게 해석을 하실 것 같으면 경제지표 따위들 다 그냥 내던지시고, 차라리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서 과거의 성공 사례들 그리고 실패 사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물 경제라는 것이 있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자영업도 어렵고 또 기업들의 실적도 예전만 못할 때 도무지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로서 뭐 부동산 시세, 자산 가치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에 다들 이르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자산가치 혹은 자산가격의 결정은 실물경기에 의존해서 실물경기랑 똑같이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라간다거나 반드시 그렇게 순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다른 경제 지표들, 여타의 다른 경제 지표들과 좀 분리해서 통화량을 보셔야 될 것이고, 그 통화량이 어떻게 대표적인 투자 자산인 부동산의 시세를 움직여 왔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화량의 정의를 먼저 좀 내려드려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통화량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M2 지표가 되겠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M1 지표에서 현재 그 M2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량과 또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념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M0와 그리고 M1과 M2 이렇게 명칭이 나눠집니다. 통화의 성격에 따라서 그 명칭을 붙여 놓았는데 M0는 이 표에 보시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손에 들고 계시는 지폐나 동전, 현금 그 자체를 M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1은 수시 입출금 예금이죠. 그냥 가장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금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자를 기대하고 은행에 예치를 해놓으시는 건 아니시죠? 필요할 때 인출해서 쓰거나 아니면 카드 대금 결제하기 위해서 결제 용도로 쓰이는 그런 돈들까지가 M1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M0와 M1이 해결이 됐고, 근데 M2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 광의의 통화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결제에 쓰이는 돈은 아닙니다. 약간의 투자성도 갖고 있죠. 이자를 수취하기 위해서 불입하는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이 M2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2년 만기까지를 그 기한으로 잡고 있죠. 그 이외에 수익증권과 같은 또 신탁형 증권저축과 같은 투자성을 지니고 있는 이런 금융상품들도 광의의 통화 M2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M2에 어떠한 예금 상품들이 들어가는지는 한국은행에서 늘 그 종류를 정해서 발표를 해주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념은 이 정도로 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통화량,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표 M2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각각의 구분되어진 M2를 모두 다 합쳤을 때 최근에 집계된 내역입니다. 이 월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3,132조 3,008억 원의 M2 통화량을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큰 수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를 또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분기별 통화량 장기 추이를 보시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최근까지 2020년 3분기까지의 그 M2 통화량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3분기에 1653조 원의 M2 통화량이 집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2015년 3분기 2221조 원으로 그리고 최근 2020년 3분기 3132조 원으로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2010년도 그리고 2015년도 최근 들어서 그래프가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진다라는 것을 일단 시각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1479조 원의 M2 통화량이 증가했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9.5%, 거의 90%에 가까운 상승을 해왔던 것입니다. 통화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겠죠. 항상 국가에서는 또 한국은행에서는 통화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라든지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 통화량이 너무 빨리 또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또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또 반대 상황에서는 통화량이 너무 부족할 경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충분한 통화량의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경기를 더 침체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 성장 속도와 맞물려서 아주 정밀하게 적정한 규모의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난 10년 혹은 20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대비 통화량은 얼만큼 비례해서 변동되어 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통화량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자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었는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GDP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내 총 생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지표가 되겠죠. 2010년도에 1323조 원이 대한민국의 GDP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지금 이제 마지막 분기에 그 올해 예상치,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2020년 마이너스 1.1%의 하락 전망치를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해봤을 때 1897조 원 정도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323조 원부터 시작해서 1897조 원까지 GDP는 10년간 574조 원, 퍼센테이지로는 43.3%가 증가를 한 것이죠. 앞서 통화량은 89%가 넘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통화량은 89% 증가했는데 GDP는 43.3% 증가한 것이죠.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진 속도 대비 통화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전과는 다른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었고 그리고 또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이 전염병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다들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어느 나라 단 한 곳도 예외랄 것 없이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고 통화량을 계속 풀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여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아주 간단합니다. 뭐 긴장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피셔의 어빙 피셔 교수의 그 굉장히 유명한 정통한 이론입니다.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를 규정짓는 화폐 수량설에 근거한 이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합니다. 뭐 긴장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피셔의 어빙 피셔 교수의 그 굉장히 유명한 정통한 이론입니다.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를 규정짓는 화폐 수량설에 근거한 이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등호가 있고 좌측에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는 곧 물가 곱하기 실질 GDP다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량과 화폐 유통 속도가 있고 또 물가와 실질 GDP가 있습니다. 이 양쪽을 곱하면은 결국 같은 수치로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이 좌측이 의미하는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의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돈을 지불했으면 그 돈을 수취한 사람이 있겠죠. 물가와 그리고 실질 GDP를 곱하게 되면 수취한 돈의 크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불한 돈, 수취한 돈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규정짓는 변수 중에
화폐 유통 속도와 그리고 GD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통화량의 증가량 대비, 증가 속도 대비 GDP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딘 속도로만 증가해 온 상태입니다. GDP는 큰 변화 없이 꾸물꾸물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화폐 유통 속도도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장사도 잘 되고 기업도 채용을 많이 하면서 좋은 실적을 호실적을 계속해서 뭐 갱신해 나가고 그렇다면 당연히 화폐 유통 속도가 과거 이상으로 뭐 빨라진다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유지가 될 것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화폐 유통 속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변수, 화폐 유통 속도와 실질 GDP는 좀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양쪽을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물가와 통화량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때는 요 부분만 보시기 때문에 화폐 유통 속도 그리고 GDP와 상관이 있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혹은 자영업자들의 그 영업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만을 보고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시게 되는 것이죠. 얘네들이 설사 저조하더라도 기업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량과 그리고 물가라는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경기가 빨리빨리 순환이 안 되더라도 그 이상으로 통화량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상태라면은 결국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등식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화폐 수량서를 굉장히 좀 여기서 한 두 단계, 세 단계 정도는 더 나아가서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에서 이 방정식을 놓고 직관적인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통화량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실제 맞붙여 놓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GDP가 1323조 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화량이 1653조 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GDP는 1897조 원, 그리고 통화량은 3132조 원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더라도 GDP 대비 통화량의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더 정확하게 수치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의 GDP 대비 M2 통화량의 비율이 124%, 그러니까 1.24배 정도 되는 것이죠. 그것이 10년 후 현재 16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GDP 대비 M2 통화량의 그 크기가 1.65배 정도로 상승을 한 것이죠. 그 기간 동안 4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것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혼자서 이렇게 빨리 증가해 왔다면 당연히 이것은 앞서서 보셨던 피셔의 화폐 수량설 그 방정식에 의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화량이 GDP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물가의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것이 만약에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좋은 수치로 나왔다면 국가 안에서 화폐가 제대로 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사실 이 많아진 통화량이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자영업과 같은 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된다라고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통화 유통 속도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에서 통화량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돈이 자산으로 부동산이 되었건 주식이 되었건 투자 목적의 자산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이 자산이 꽉 틀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제의 한쪽 그 단면만 봐서는 왠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동산 시세의 상승이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화량의 증가가 만들어낸 지난 10년 동안 GDP를 뛰어넘는 급속도의 통화량 팽창이 만들어낸 부동산 시세의 상승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51평형이 2010년도에 22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41억 3천만 원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 18억 8천만 원이 상승을 했고 상승률은 83.5%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아무리 뭐 51평형의 대형 아파트, 그것도 강남 요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지만, 아니, 어떻게 아파트가 40억이 넘어갈 수가 있는가? 무슨 빌딩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GDP를 능가하는, GDP의 약두배 정도로 빨리 증가해왔던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결국은 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의 가치가 변동되지 않더라도 그 똑같은 물건의 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화폐의 숫자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돈이 흔해지고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지 못하시면은 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통화량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이 시장에서도 지금이 무언가를 내 집을 사야 될 시기입니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될 시기입니까? 지난 몇 년간의 고민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택 시세만 상승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상승을 했겠죠.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그 요지라고 할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상가와 그리고 상업용 건물로 나눠서 살펴보실 텐데, 2010년도에 그때 당시 모두 거래되었던 모든 집합 상가 그 실거래가의 평균을 전용 면적당 평균을 구해보시게 되면 2,087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것이 10년 후에는 전용 면적 한 평당 5,861만 원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중 상승률이 180.8%,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했죠. 아파트 상승률을 뛰어넘습니다. 상승 금액으로 치면은 평당 3.3제곱미터당 3,700만 원이 넘는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은 보통 땅의 면적으로 많이 환산을 하시죠. 대지 3.3제곱미터당 거래 가격을 2010년과 2020년 집계를 해보면 2010년도에는 6,79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6,790만 원인 것이죠. 그리고 2020년 현재에는 1억 4,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평당 1억 4천이 넘는 그 거래 가격에서 빌딩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남구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도 그리고 삼성동의 이 상업용 부동산들도 지난 10년 동안 100%에서 200% 가까운 이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게 된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도 가장 결정타가 된 것은 통화량이었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설명만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바로 그냥 수긍을 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그럴듯한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고 실제 그랬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셔야 되겠죠.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도 그리고 삼성동의 이 상업용 부동산들도 지난 10년 동안 100%에서 200% 가까운 이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게 된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도 가장 결정타가 된 것은 통화량이었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설명만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바로 그냥 수긍을 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그럴듯한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고 실제 그랬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셔야 되겠죠.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8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와 그리고 동일 기간 대한민국의 M2 통화량의 변동치를 그 그래프를 나란히 겹쳐서 한번 그려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이 M2 통화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각각 한국은행과 그리고 KB부동산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986년도 동일한 시점에서 출발해서 봤을 때 이 빨간색 선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이죠. 굉장히 등락을 거듭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정책에 의해서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허가부터 착공 그리고 입주까지 3년에서 5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르게 꾸준히 상승해왔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통화량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계속 큰 기복 없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던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성장과 이 통화량의 증가, 그 궤를 같이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혼자서 기복을 보이면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이 매매가격 지수는 통화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통화량보다 매매가격 지수가 혼자서 더 빨리 뛰어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몇 년 후에 통화량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 속도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이 훨씬 더 저조했던 그런 몇 년의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여지없이 통화량을 쫓아서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높은 곳으로 매매 가격 지수가 또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반대로 이 국면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통화량의 증가 속도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니 쫓아가야 되겠죠. 이 통화량의 곡선을 따라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굴곡이 크게 보이는 이 시점이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던 그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보시는 빨간색 선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되겠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것을 능가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통화량이 최근까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 실증적인 데이터를 보고 나서 지금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통화량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미 증가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내년도 이후에는 이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통화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나타나려면은 내년도 이후 통화량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든다라는 확실한 근거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동일한 저울 위에 놓고 균형 있게 상승의 가능성과 하락의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통화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근거를 사실 어디에서도 찾아보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결론은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 통화량을 쫓아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더 추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내년도에 통화량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안을 보시면 되겠죠. 2007년도에 400조가 살짝 넘는 예산안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자, 올해는 513.5조 원이 편성이 됐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555.8조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155.1조 원이 더 늘어난 예산안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간 중에 38.7%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함부로 돈줄을 움켜둘 수는, 이렇게 눌러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계속해서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통화 확대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단적인 지표 하나만 보셔도 2021년 이후 통화량이 어떻게 변동되어 갈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어떻게 진행될지 당연히 연관지어서 결론을 내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 지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로 방대하다 할 정도로 많이 있죠. 근데 일반적인 내 집장만 혹은 내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를 섭렵하시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통계의 결과치, 통계를 통한 예측의 결과치가 상당히 현실과 많이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통계만 갖고 여러분들도 직접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냥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누구의 말만 따라서 점쟁이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저기가 좋습니다, 그냥 답만 얻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투자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원망 그분한테 못합니다.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것인 것이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지표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적인 매매가격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이 KB부동산 통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뭐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뭐 재개발 물건이 되었건 또 재건축이 되었건 이 아파트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결국 새 아파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만 동떨어진 판단을 하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큰 흐름을 보시면 2013년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저점을 찍었네요. 4억 8천 394만 원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5억 6천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이때 정말로 싼 가격이었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불과 7년 전입니다. 7년 전,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죠. 그리고 2020년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을 넘겨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는 2008년도 금융위기 그 이후에 여파가 계속됐던 시기였죠. 하우스포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집 사면 바보라는 그런 생각도 팽배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사실 정말로 가격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대출 조건으로 봤을 때나 집을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에 퍼진 정서에 의해서 집을 사는 것을 좀 꺼려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매수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건 임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세를 계속해서 선택하다 보니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여파로 건설사들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2008년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건설 사업을 하지 못했고 공급량이 줄어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이때의 공급 손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여파를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급의 비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느 한순간 어떤 분의 말씀처럼 빵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집이 특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도 좀 변덕을 부리지 않고 꾸준한 일정량 이상의 아파트의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 시세의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냉탕운탕 왔다 가면서 틀어지었다가 풀어놨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항상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고 가격의 등락이 심해지고 그 사이에서 정확하게 그 시장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남들 다돈 버는 와중에 혼자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013년 저점 4억 8천에서 2020년 11월 현재 10억 2,767만 원까지 총 5억 4,373만 원 112.3%가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기간 동안 전세 가격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매매 가격이 자산의 교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투자 수요 혹은 투기 수요가 개입되는 그런 가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은 그런 요소가 전혀 없죠. 내가 이 집을 반드시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사용 가치인 것이죠. 거품이라는 것이 개입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매매 가격에 앞서서 실제로는 어떤 지역의 전세 가격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괴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벌어졌다, 줄어졌다,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의 각 자치구별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편차도 있을 뿐더러 연식에 따라서 신축 아파트의 일반적인 전세가율, 구축 아파트의 일반적인 전세가율, 혹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일반적인 전세가율이 그 성격에 따라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런 세분화된 분류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2015년, 16년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죠. 높은 성장률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2016년 이때 당시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75%,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75%에 달할 정도로 전세 가격이 높게 치솟았던 시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반부는 집 사면 바보, 라는 사상이 퍼져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다들 전세를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몇 천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이집 사버릴 수 있겠는데 그것이 결국 매매 전환 수요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매매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매매가가 더 높게 상승을 했던 2016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전세 가격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굉장히 눈에 띄게 거의 한 계단을 훌쩍 뛰어 올라 버린 것처럼 전세 가격이 현재 급등을 해서 5억 6천을 넘겨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임대차 3법 직후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절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투자자에게는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회 혹은 위험을 맞이하게 될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나타난 결과는 바로 전세 가격의 급등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이 또 개입을 한 것이죠. 과거와 달리 집주인의 주거 요건, 거주 요건이 상당히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재건축에 있어서도 거주 요건이 생겨버린 것이죠. 절세를 위해서 내가 굳이 뭐 원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거주를 해야만, 그 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은 이제 나가서 독자 생존하는 거죠. 자력갱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 공급도 그런 방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신규 아파트 공급이 계속 더뎌지다 보니 신규 공급 측면에서의 전세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올해 큰 상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살펴보셨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좀 동일하게 겹쳐놓고 한번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지나가고 있는 이 빨간색 선이 매매가격 지수가 되겠습니다. 매매가격이 어떻게 올랐고 내려왔는지 또 다시 올라갔는지를 표시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전세가 율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되겠죠. 앞서서 살펴보시면 2001년도 9월 바로 이 시점, 2009년도 2월 그리고 바로 이 시점, 2016년 5월 그리고 2020년 11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전세가율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시기였습니다. 2001년 9월에 전세가율이 64.6%를 기록하면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빨간색 매매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대치를 찍었던 2001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2월까지 한 7, 8년 흘렀죠. 2009년 2월 이 시점에 전세가율이 38.3% 최저치를 찍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세가격의 변동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매매가격 혼자 뛰어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 전세가의 그 괴리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전세가율 비율은 38.3%라는 수치로 낮아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전세가율이 최고치를 찍는 그 구간부터 최저치를 찍는 구간까지 매매가격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매매가격이 점점 내려오면서 전세가격하고의 차이를 좁히게 됩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서 전세가율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진 않습니다. 항상 물극필반이라 그러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한 방향의 극단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반대급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매매가격이 계속 내려와서 전세가랑 붙어버리다 시피할 정도로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또다시 저거 몇천만 원만 더 주면 내가 저 집 사버리겠는데 라는 매매 전환 수요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2016년 5월이었습니다. 전세가율 75%,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5%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매매 전환 수요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매매가격 지수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전세가율은 그 후로 점점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만 보통 앞서서 보셨던 한 번의 큰 상승 사이클에서는 전세가율이 고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오면서 매매가격 혼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 전환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프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세가율이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매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전세가의 상승 속도가 매매가의 상승 속도보다 빠른 구간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와중에 전세 가격이 다시 그 이상으로 뛰어올라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의 차이를 좁혀주면서 전체적인 상승의 기간을 더 연장시켜버리는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전세가율,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전세가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전세수급지수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세가율과 매매가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기초해서 제가 내년도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 그 상승폭, 상승 한계치를 한번 11월 강의에서 잡아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전세가율이 고점 64.6에서 그리고 2009년도 저점 38.2%까지 40.8%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로 넘어와서, 최근으로 넘어와서는 2016년도 전세가율 75.1%가 고점이었고, 그리고 제가 최종적인 이 가로 안에 물음표라고 표시를 해 놓은 바로 그 시점은 이번 큰 상승장에 서울 아파트의 최종적인 그 고점이 도래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가면 당연히 전세가율은 이제 최저치가 되겠죠. 근데 물음표를 놔둔 이유가 제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그 시기보다 자꾸 1년 후, 2년 후 뒤로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서울 주요 단지의 수요 공급 상황, 공급 예측에 의해서 그 기간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이 대규모 주요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자꾸 뒤로 미뤄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그 시점이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음표를 놔둔 상황이고요. 그러면 비슷하게 한 마이너스 40% 정도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그 시점까지 매매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현재의 전세가, 제가 11월에 강의를 하면서 잡았던 전세가격이 그때 당시는 5억 3,6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억 6천까지 올라왔죠. 그 불과 한두 달 사이에도 가격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가율 하락의 그 최대치 44.4%로 나누어 보면은 12억 원으로 산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0억 원 대비 약 2억 원 정도, 퍼센테이지로는 약 2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전세가격이 이 한두 달 사이에도 5억 3천에서 5억 6천으로 뛰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곧 6억을 도달해버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 보입니다. 만약에 전세가격이 6억까지만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평균 전세가격이 여기에 전세가율 하락의 최대 폭이라고 할 수 있는 44.4%를 적용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적인 매매가격은 13억 5천까지도 잡힙니다. 그러면 대략 33.8%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략 20%에서 33.8% 이 구간 사이에서 서울 아파트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기간은 서울 재건축 주요 단지의 실제 확정적인 공급 시기를 놓고 제가 다시 한번 산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수급 지수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것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그 숫자가 아래에 있으면 전세 물량이 좀 남아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세 공급이 더 많다라는 뜻이 되겠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위로 올라가면 커지면 커질수록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전세 시장에서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세 수급 지수의 최대치가 더 이상 전세 수요가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전세 물량이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을 그 최대치의 숫자가 200입니다. 200. 따라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통계 집계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전세 수급 지수가
190을 넘어섰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최대치가 200인데 그 최대치에 가까워지는 190을 넘었던 시기가 그렇게 자주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딱 지난 시기에 세 번 있었습니다. 2001년 2월에 있었고 2011년 2월 그리고 2015년 2월에 돌아서서 조금 후에 또 있었고요. 지난 시기의 결과를 놓고 보시면 2001년 2월에 전세수급지수 190을 기록했던 그 순간 이후 당연히 전세가격의 상승, 전세가율의 상승 그리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그 폭을 좁히는 영향으로 인해서 매매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격 상승의 신호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2011년 2월, 2015년 2월 나란히 전세 수급 지수가 190을 넘겼습니다. 향후에 예견되는 전세 가격의 폭등이 이미 나타났던 것이죠. 전조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의 급등이 급기야는 매매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왔던 시기가 바로 지금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수급 지수가 낮아지는가 싶더니 바로 2020년 10월 190을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역사적인 수치, 전세 수급 지수 190을 넘겼던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기간 동안 딱 세 번 나타났던 전세 수급 지수 190 초과의 상황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세가율이 계속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매매가 상승의 기간 도중에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속도로 뛰면서 전세가율이 오히려 위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전체적인 매매가 상승의 큰 사이클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딱 세 번 나타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네 번째,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거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뜬구름 잡듯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니까 올라갈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수요가 공급을 어느 정도 압도하는지,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는 부동산을 분석하는 자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파트에서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중요 지표들을 통해서 향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수급을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연도별 서울 공동주택의 분양 승인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청약에서 당첨되고 싶어 마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이 바로 이 공동주택 분양 승인 실적 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승인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분양 승인 실적이 이루어졌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몇 년 후에 서울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로 더 새롭게 생겨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분양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 청약이 진행되고 그리고 곧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착공부터 시작해서 입주까지 뭐 30개월 대략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2017년도 그 이전에 분양 승인 실적은 이미 2020년 올해까지 영향을 다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분양 승인 실적은 내년도 이후 왜냐하면 2018년도의 분양 승인 실적은 플러스 3년 2021년부터 영향을 미칠 때니까요. 내년도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양 승인 실적은 평균 4만 호가 넘습니다. 평균 4만 호가 넘는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해는 아직 최종 두 달치의 그 분양 승인 실적 집계가 다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플러스의 요인은 있다라는 거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2만 6천 세대 정도의 분양 승인 실적이 잡히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과 그리고 2018년 이후 분양 승인 실적이 평균 4만 호 수준에서 2만 6천 수준, 굉장히 계단 한 서너 계단 한꺼번에 아래로 내려온 것 같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 2018년부터 올해까지의 분양 승인 실적이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고대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이전에 4만 호가 넘는 공급 물량, 분양 승인 실적에 의해서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의 가격에 나타난 그 영향을 보시면 명백한 상승, 압도적인 상승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공급이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상승을 견인했던 그 공급량 수치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준으로 공급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가격에서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전세 가격에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시장 움직임을 보면 그 사용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전세 가격 급등의 요인이 바로 이제 내년도부터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시장을 지켜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더 이상 지켜보기도 좀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수요 측면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얘기 하시죠.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는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인구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감소하죠. 그리고 가구 수도 사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인구와 가구 수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구 수 인구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래서 부동산 시세 하락,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논리의 연결이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시세가 인구수나 가구수의 등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 측면을 보셨다면은 앞에서 보셨던 공급 측면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수요가 감소하는 것 대비 공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면 그 결과는 가격 상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향후 3개년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표를 확인을 하셨고, 다시 수요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서울의 2인 가구부터 4인 가구, 그리고 가구 주의 연령은 35세부터 시작해서 44세를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통계청의 시도별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해서 2030년도까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한번 집계를 해본 것인데, 아래 보이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매년도 몇 퍼센트 정도 계속 줄어가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2021년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로 갈수록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 3% 이상의 조금 높은 수치로 하락세를 거듭해왔다면 그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면서 2021년 이후부터는 가구수의 감소 속도가 더뎌진다라는 것이죠. 수요가 줄어드는 그 수치 자체가 수요가 줄어드는 정도가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급은 대폭 하락하고 수요는 아주 약하게 줄어들고 그 결과는 결국 수요 공급의 균형에서 수요가 압도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보셨던 두 개의 통계를 이제 나란히 놓고 이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구 수의 감소, 수요 측면의 감소 요인입니다.
마이너스 2.5%, 내년도 이후 마이너스 2.5% 정도 가구수. 제가 그 기준을 잡았던 35세부터 시작해서 44세, 2인부터 4인까지의 가구, 서울 아파트 시장의 주요 수요 계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수요에 해당하는 가구수가 마이너스 2.5% 정도 감소하는 데 비해서 향후 3개년 동안 입주 물량 감소는 마이너스 34.9%에 달합니다. 공급 감소가 훨씬 심하죠. 이 결과는 당연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서서 가장 처음 제 1장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경제지표 중에서 통화량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세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순수하게 부동산의 수요 공급, 구체적으로 수요 데이터가 또 공급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고 살펴본 것이죠. 이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꼬여버리는 상황에서 1장에서 설명드렸던 통화량까지 가세를 한다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락과 상승의 요인을 반드시 동일한 비중을 두고 똑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하락의 요인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다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또 이제 무한 반복이죠.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요?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반문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듣고 다시 오십시오. 모든 해답이 지난 강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놓고서 정밀한 판단을 내리면서 좀 현명한 투자자로서 이 시장에 생존해 계셔야 하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새 아파트의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정도는 다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분야 중에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 승인 건수가 인가 건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통해서도 과거의 공급량의 추계를 한번 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보이는 그래프는 앞서서 이미 보셨던 공동주택 분양 승인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의 분양 승인 실적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도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급량이 급감한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을 하셨고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의 주요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부터 시작해서 다음 단계가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착공까지 통상 관리처분인가 착공까지 사업시행인가로부터 걸리는 총 소요시간이 대략 한 3년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착공부터 시작해서 서울 아파트 입주까지 또 추가로 3년. 그러면 큰 무리 없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면 이제 6년이 지난 후에는 여기에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들이 이제 아파트로 바뀌어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통상은 그거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6년 후에 다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리고 2019년도에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인가 실적은 곧 2024년, 2025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진행이 된다면 말이죠. 근데 웬일인지 2018년도 2만 8천 건이 넘었던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건수가 2018년도 2,945건, 2019년도 2,555건으로 이건 거의 뭐 10%에서 20% 수준까지 벼랑에서 이렇게 민 것처럼 수직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수치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정비 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을 위한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8년 이후에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겨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 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분양 승인 실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역시나 2017년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를 관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2017년 이전 대비 급락했던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 숫자는 2024년 이후를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2021년부터 2024년 혹은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다양한 각도로 한번 예측을 해 보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급과 경제 현상 양쪽을 다 놓고 상승할 수 있는 요인, 하락할 수 있는 요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모든 이 화살표가 상승 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로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고 또 성공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자기 합리화 같은 거 이제 좀 떨쳐버리시고 내가 잘못해 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까지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좀 큰 틀에서 서울의 내년도 이후에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끈을 이어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역별로 그리고 실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셔야 될 부분들 주택시장에서는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듯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도시아경제 올해 온라인 강의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똑같이 겪었던 이 정서에 의해서 시장에 팽배한 좀 그 암울한 정서에 의해서 제대로 시장을 바라보지 못하는 좋은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피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확인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기회 혹은 위험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해석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